비닐을 뜯겠습니다. 아껴놨어요. 자, 그리고 아니 또 막상 뜯으려니까 또 아깝네. 그래도 필요한 데는 뜯어줘야죠. 오.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나 말리고 살 때보다 엄청 디테일해. 그리고 여러 데가 다 이게 돼 있어가지고. 자, 이런 테두리가 지금 다 비닐로 스크래치 없게끔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싹 긁어줘야. 그렇지, 이런 느낌이 있지. 쉐보레 진짜 근데 대충 돼 있었는데 소렌토 꼼꼼하네. 그렇지, 이런 느낌이. 그렇지, 이런 느낌이 나와야 맞지.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꼼꼼함. 진짜 엄청 꼼꼼하게 돼 있다. 어휴, 쉽지 않네. 여기가 핵심이다. 그렇지. 이거는 일단은 지문 방지 차원에서 나중에 뜯겠습니다. 스크린, 디스플레이 스크린 쪽은 나중에 뜯고.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. 썬팅, 종이. 어, 여기 라이트. 썬팅 종이 빼고. 꼼꼼하게 돼 있네. 이거는 떼도 되겠지? 오케이. 어유, 아주 좋네요. 이제 이쪽만 남았다.